하나 둘 셋. 쇼타임 뉴스타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렉트로맨 뉴이스트입니다. 와우. 네,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오랜만에 모였는데 네. 아,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네. 뉴 시점 플레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와. 네, 이제 영어로는 뉴 포인트 오브 뷰예요. 오. 네. 네. 뭐 말 그대로 뉴이스트의 시점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멤버들끼리 이제 뭐하고 지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보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네. 이런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저 형이 준비한 거예요? 뭐 제가 직접적으로 지금 준비한 거 아니지만 같이, 준비했죠, 뭐 같이 준비했죠. 네, 맞아요. 나는 너튜브로 그 브이로그 보는 게 취미야. 다른 아, 사람들은 다 일상 보는 거 봐. 근데 이번에도 그 브이로그만의 색감이랑 그런 게 있단 말이지. 아, 맞아 맞아. 그치, 그치. 무슨 색이죠? 되게 따뜻한 색이야. 뭔가 맞아 네. 힐링 같은 힐링 음악 맞아, 같은 것도 근데 어떻게 찍어졌을지가 궁금해. 그런 진짜 그런 느낌일지. 아 그런 느 장담 컨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첫 회는 또 누가 첫 회는 네. 이제 종현이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너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맞아요. 아 종현 백호. 저랑 네. 백호가 이렇게 첫 회를 맡게 됐는데 네. 아 굉장히 떨리네요. 그러게요. 이게 뭐라고 떨리냐. 이제 소문으로 들었어요. 종현이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아~ 제가 약간 정보를 이제 좀 달라 그랬거든요. 아~ 종현이가 어떻게 했나 오~ 그래가지고 들었는데 아주 재밌는 방식으로 잘 시켜 먹었더라고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최근에 개인 활동이 많다 보니까 맞죠, 실제 뭐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같아. 이게 숙소 생활을 저희가 같이 안 한 지 좀 오래됐잖아요. 그치, 그치. 네. 맞아, 맞아, 맞아. 접어들고 있으니까 또 그 안에 무엇들이 바뀌었는지 굉장히 궁금하게 네. 맞아요.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멤버들의 이제 그 일상은 거의 처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럼 한번 볼까요? 네. 오, 그런 것 같은데? 아 진짜? 뭔가 오, 편집을 되게 잘 해주셨구나. 너 치타메탈로 하는 건가? 아, 치타메탈이 있는 걸로 할 거야? 아니면 여기 뭐? 치타벳 뭔데? 자막이 딱 브이로그야. 아 그래? 아, 제대로, 제대로네. 길게 얘기해야 돼. 이거 흔들면 1분 이상 얘기해야 되거든요. 아, 내가 브이로그를 즐겨 본다고 했잖아요. 맞아 맞아. 자막의 폰트도 중요하고요. 맞아 맞아. 그리고 이제 뭔가 이 뭐라고 하죠? 뭐? 영상의 느낌이 네. 브이로그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치타배달로? 오케이 치타배달. 그래도 그거 종류는 같아야 되잖아. 메뉴의 종류는 같아야 되니까 뭐 햄버거를 먹을 거냐 방금 봤어요? 대결이라고 하는 거? 거냐. 대결? 네. 뭐 일단 무슨 대결? 한식이. 어? 얘기하고 궁금해하니까 얘기를 좀 하자면 네. 매니저랑 대결을 한 거예요. 아. 매니저들도 우리 밥을 시켜준다고 배달을 굉장히 많이 시키니까. 알잖아요. 네. 그죠. 왜냐면 매니저분들은 네. 거의 배달 이제 시키는 데 있어서는 프로로 프로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저 기준이 뭐냐면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데 네. 저희가 좀 준비한 거는 얼마나 빨리 오고. 네. 얼마나 좀 맛이 좋고 구성이 좋냐에 따라서 오케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시간과 뭐 네네. 맛있는 걸 잘 시켰는지 그러니까 가게를 좀 잘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렇죠. 오케이 얼굴 굉장히 잘 나오네요. 만족합니다. 생얼인데 저 정도면 뭐 저 때 피부가 좀 좋았어요. 다행히도 맞아. 근데 연습 때 뭐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냐 그랬잖아. 이게 제가 또 여름만 좀 뒤집어지더라고요. 몸에 열이 많으니까 사실 게임도 최근에는 별 흥미를 못 느껴서 다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 저 때는 약간 편집, 좀 못 느꼈는데 편집이 재밌네. 그러니까 요 며칠 흥미를 못 느꼈네요. 게임할 재미가 있네. 아 이거 핸드폰 게임이랑 좀 달라. 뭐야? 게임 얘기하니까 얼굴이 상기되잖아요. 아니 너는 게임과 게임과 왜 끄는 거야? 보려고. 제가요. 나 진짜 게임 얘기만 하면 표정이 달라지나 봐. 그래 그렇다니까. 아니 내가, 지금도 달라졌어. 내가 드라마 촬영을 딱 가서 그 드라마 멤버들하고 게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오늘 본 너 모습 중에 제일 밝게 웃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이 영상에서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광대가 올라가잖아. 아니, 나는 좋네. 되게 차분하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차분하게 이제 내가 얘기할 거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본 사람마다 다 그러니까 네. 내가 진짜 게임을 좋아하는구나. 아 좋아합니다. 제가 제 자신이 생각하는 명작을 하나 좀 올려봤는데 기대된다. 공돌이 이게 좀 봐주세요. 이거 괜찮은지. 아 이거 봤어.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말고도 잘했어. 좀 있거든요. 네. 너무 밋밋한 거예요. 검은색 화면에 뭐 이렇게 잘 그렸는데? 공돌이가 앉아는 있는데 눈이 내리면 어떨까?
해서 좀 눈을 한번 그려봤는데 저 눈이야? 네, 눈이야. 별인 줄 알았어. 별이 아니고? 눈. 아, 머리 그 곰돌이 왜 이렇게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치? 저 자세가 너무 귀엽잖아요. 사실 진짜 곰돌이 인형 같이 그리고 싶었는데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니까. 아니, 오히려 저렇게 되니까 약간 살아있는 곰 같고 더 귀여운 거 같아요. 저게 이제 바다예요? 첫 번째 작품. 되게 뭐라고 하지? 경포대 소질이 있다. 색감 같은 게 해운대 해운대. 애니메이션 같은 아 맞아. 그런 느낌이 맞네, 있어. 맞네. 맞아. 이제 저 그림이 살아서 움직이기만 하면 약간 애니메이션이 되는. 어. 아 저 뭔지 알아. 아 고양이가 나오는 영상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고양이가 좋아하는 보는 영상이야. 고양이 시점에서 보여주는 이거를 틀어주면 고양이가 이거를 한 10시간씩 본대요. 야, 요즘 고양이들 유튜브 한다. 유튜브 본다고? 어 본다고 저렇게. 근데 저게 영상이 뭐냐면 새들이 막 이렇게 와서 날라가고 와서 날라가고 약간 이런 영상인데 그거를 보더라고. 어 배달 왔다. 오. 오. 저 곤드레 밥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아, 곤드레 밥. 맛있겠다. 그래 나 밥은 언제 오나 했네. 두 개 시켰어? 이게 최소 배달 금액이 있잖아요. 아 그쵸. 저게 좀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매니저님이랑 같이 먹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오, 맛있겠다. 되게 정갈하게 잘 나오네. 저기 좀 더 고급적이다라는 생각. 맞아, 일단은, 일단은 포장이랑 다 그런 거. 포장 자체. 정갈, 그죠. 좀 정갈해 보이는. 저 우드색 케이스가 마음에 들어. 너 되게 호화스럽게 먹는다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수 성장이야 완전. 평소에 저렇게 먹는단 말이죠? 평소에 집에서 랍스타 시켜 먹는데.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 랍스타는 한 달에 한 번 뭐 그 정도 가격 나가는 거는 한 달에 한 번을 랍스타를 집에서 시켜 먹는다고. 아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 때문에 우렁 된장? 차돌 우렁 된장. 아 맞아 맞아 그렇네. 와 맛있겠다. 아 저거 너무 좋은데? 종현 2인 거 같은데? 얘기를 안 하면 안 닦아주거든요. 우리 매니저 거에는 젓가락이 안 왔으니까 괜찮아요. 실수를 했네. 너가 이겼네. 맞네. 너가 이겼네. 지금 바뀌는데 수저가 필요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저도 곤란하거든. 맛있었어. 막 괜찮았어? 맛있었어, 맛있었어. 서울에서 나물밥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에이 많아요. 그래요. 서울에 없는 게 없어요. 인종 많기만 다른데. 아니 겸손한 발언입니다. 야, 서울에 없는 게 없어요, 진짜. 무슨 잘 들어보세요. 노력을 안 한 거지 본인이. 찾을 노력이 안 해. 아 요즘에 배달 잘 못 해 먹네. 나물밥을 편의점에서도 팔기는 팔아요. 어 진짜? 햇반. 햇반 맞아. 땡반으로 즉석밥도 있고 곤드레밥도 있고 곤드레밥도 있고 한데 이렇게 깊게 나왔어. 깊게 깊게 나오는데 솔직히 뭐 평소에 나물밥 먹을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안 찾은 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 봐봐 먹을 일이 많이 없다 안 먹고 싶다는 요거는 사실 저 발언을 좀 철회하도록 하고요. 네, 좀 새로운 발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많은데, 네. 많은데 안 먹었어요? 아 많은데 보편적으로 나물밥을 네가 시켜 먹지 않는다. 아, 보편적으로 나물밥을 찾아 드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죄송스럽습니다. 네. 볼게요, 볼게요. 네. 영상 볼게요. 볼게요. 네. 승패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해피엔딩으로. 해피엔딩. 네, 저때 이제 마지막이었죠, 저 날이 저 메이저로 종현이가 고회를 흥얼했어요. 아 이거 끝난 거야? 네. 들어갈 때 또 우리 멤버들이 생얼이었어가지고 하나 들고 들어가지고. 아. 뭐 제 거는 여기까지. 오. 아 네. 이게 재밌네. 그리고 보는 게 재밌네. 맞아요. 소소하지만 맞아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내가 보면서 느낀 거는. 아무래도 혼자 카메라에 대고 계속 이렇게 뭔가 주저리 하겠잖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예상치 못하게 TMI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팬들도 브이라이브 하면 맨날 물어보는 게 TMI 알려주세요 하잖아. 그쵸, 그쵸. 궁금하니까 팬들은 일상이. 맞아요. 근데 사실 알려주세요 하면 안 나오잖아. 생각이 안 나잖아. 그쵸. 그쵸? 아, 내가 뭐를 알려줘야 TMI라고 생각을 하실까? 요거부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림 얘기 네, 맞아요. 그림 얘기도 처음에 뭐 멤버들한테 안 했었나? 그때 한 보여주긴 했지. 보여줬죠. 그 그림 네. 촬영할 때였는데. 네. MBTI도 저렇게 보여드렸고. 네. 네. 좋아하실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브이로그 시청을 하고 네. 뭐 이렇게 우리들 시점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걸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지었다. 어? 다들 약간 통일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네요. 네. 자, 공개해볼까요? 네. 다 했나요? 네. 아, 잠깐만. 좀 아론 또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오, 예스. 아론이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작품 됐나요? 네. 자, 작품명 괜찮아요? 하나, 뭐. 둘, 셋! 요렇게. 나도 곰돌이 그림. 나도 곰돌이 그림. 다 곰돌이로 통일이 됐네. 네. 난 곰돌이 앉음. 이 작품명이야? 네. 난 좀 쉬자. 아, 곰돌이 좀 쉬자. 곰돌이가 좀 쉬자. 아니, 곰돌이가 쉬는 것 같아가지고. 곰돌이 아, 쉬자. 작품명은 저는 못 정했어요. 저는 그림을. 저는 곰돌이 휴식인 오로라. 그 뒤에가 좀 오로라 느낌이 나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눈이라고 하긴 했지만. 그쵸, 그쵸. 그쵸, 사실 그쵸. 뭐 마음에 쏙 드는 제목은 없는데요. 야, 좀 쉬자, 네. 좀 어때? 이거 좀 쉬자. 작품명은 네. 러브들이 네. 조금 결정해 주시면 곰돌이 앉으면 너무 이상해. 아, 너무 곰돌이 앉아 피곤해. 서 있지 않았잖아. 앉아 있어. 그럼 서 있었으면 곰돌 서? 야. 아니 곰돌이 서. 곰돌 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오케이 좋아요. 네. 다 적었나요? 내가 이런 걸 사준 적이 있었어. 집 갔을 때. 어? 그때 집 갔을 때. 아, 그 오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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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거. 그럼 오삼 불고기 적어야 되나? 오케이. 네. 자, 저는 이제 햄버거라고 적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그냥 종현이 하면 햄버거가 생각나요. 약간 뭐 질문이랑 취지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 종현이가 그 이제 롯데리아. 그 브랜드의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주 먹었었죠. 네, 근데 너무 맛있어. 그죠? 그냥 종현이 하면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햄버거죠. 어제도 불고기 버거를 아, 좀 새벽에 먹고 왔는데. 저도 항상 거기 먹는구나. 계속 주문 요청에다가 소스 많이 넣어주세요. 아니 그런 거 안 씁니다. 저는. 저는 그냥 써요. 딱. 아 그래요? 네. 그냥 해줘요? 해줘요 진짜. 아 진짜? 흘러 넘치도록. 오. 아 진짜? 흘러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오. 저는 들깨 수제비를 했습니다. 오. 들깨 수제비 맛있겠는데? 일단은 저도 좋아하고 네, 제이아도 좋아하는데 네. 가끔 이제 이 뭔가 뭐라고 하죠? 개인 일정이 이렇게 연달아 있거나 하면 픽업을 같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 좀 뜨거나 하면 같이 먹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들깨 수제비 뭐 칼국수. 칼국수. 거기 네. 또 얼마 전에 그 네, 저희 근처로 갔잖아요. 좋습니다. 네. 들깨 수제비 그다음. 너무 맛있겠네. 저는 아로는 치킨을 했습니다. 치킨. 아. 네. 그럼 살아있는 애 그리면 어떡해. 그렇죠. 이거 뭔지 알아요? 뭐예요? 누룽지. 얼마 전에 저희가 연습하기 전에 회사에서 누룽지 통닭. 누룽지 통닭. 어. 둘이 먹었잖아. 예. 네, 네, 네. 네. 그 생각이 났어, 갑자기. 네. 그 생각이 아, 나서. 본인은 안 먹었는데. 네, 저는 안 먹었는데. 예, 네, 그냥 생각이 나서. 그때 둘이 맛있게 먹었었지. 네, 네. 맞아, 맞아. 자. 둘이 빨리 뭐 좀 드세요. 네. 저는 오삼 불고기. 아, 오삼 불고기 뭐예요? 이거 종현이 집 가서 먹었는데 제 집에 있는데 그 진짜 맛있어요. 저희가 아, 그때 진짜? 안주로 시켰어요 이거를. 아, 안주로 시켰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아, 동네 맛집이 진짜 많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좀 잘 찾아서 아, 좀 저장을 해놨습니다. 아, 하나 해놓는구나. 네, 그래서 되게 자신만만해하면서 먹어보라고 했었어. 근데 진짜 아, 먹어봐 이러면서 진짜. 먹었는데 오 진짜 맛있다. 아, 그래. 강릉에 친구들이 네.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랑 야식 먹기예요. 와, 그 정도야? 너가 매니저라. 잘하니까. 그래서 고수네 고수. 내가 얼마 전에 친구가 놀러 온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 물어보는 말이 너 야식 먹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내가 뭐 이제 그 촬영 스케줄이니까. 그러니까 감히 야식 있으면. 먹을 수 있어? 이랬는데 아 요즘에 나 야식 못 먹는 거니까 다음에 갈게 이러더라고. 아 그 정도라고? 칼같이 다음에 갈게 이러고. 아 진짜? 그 정도로 제가 좀 배달 음식을 잘 시켜서 먹이는데 오. 밖에서는 제가 좀 잘 안 사는 편이에요. 네. 근데 내 집 안에서는 내가 다 삽니다. 아 좋네요. 오세요. 아 놀러 갈게요. 네, 오시고 진짜 네. 갈게요. 맛있는 걸 먹고 싶다 오시면 됩니다. 제가 오. 사드릴게요. 가겠습니다. 갈게요. 놀러 갈게요. 민기 씨. 형은 좀 가고 얘기하세요. 네? 간장 있어요. 근데 아론 형은 간장 있어요? 이걸 갑자기 왜 했나요? 영상 안 보는데 아 갑자기 화가 와. 난 진짜 아론 형한테 그 고마운 게 좀 있어요. 뭐요? 아론 형이 처음 이사 오고 네. 제일 먼저 왔어요. 그래. 차를 타고. 자 어쨌든 네. 제 유시점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보고 재밌네. 이제 또 뒤에 우리 백호의 브이로그가 있으니까 아,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네. 어 기대된다. 백호 뭐 했지 궁금하네. 진짜. 내 것도 그러니까. 궁금해요. 저도 먹었어요. 근데 종현이랑 메뉴도 심지어 겹쳐요. 오 진짜? 근데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 좋아요. 네. 좋아요.
가봅시다. 요리했구나. 오, 맞아. 아, 해서 먹었어? 난 평소에 배달 음식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니까. 깻잎전. 깻잎전을 해 먹어? 맛있겠다. 깻잎전. 그 원래 이제 동그랑땡 할 때 그 속재료를 넣으면 맛있는데 아~ 그거 만들려면 또 너무 번거롭고 하니까 집에서 좀 간단하게 하려면 아~ 참치. 저 기름이 맛있는 건데. 아, 기름 빼야지. 기름 빼야지. 저 기름이 있어야 그 육즙이 쫙쫙 살아나는 거. 아, 그죠 그죠. 한데 사실 그 좀 몸에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니까. 그죠 그죠. 네. 와, 깻잎 진짜 크다. 깻잎이 너무 크더라고. 얼굴 가려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커? 와. 와. 야, 진짜 잘 자랐다. 여기를 위에 있죠. 여기를 이렇게 잘라요. 저기를 왜 잘라? 자, 이제 보시면 알아요. 뭔가 깻잎전 예쁘게 해 먹으면 맛있으니까. 아. 저게 모양 잡기가 좋아요. 저기를 이렇게 아. 자르면. 오, 모양 이쁘다. 지금 깻잎이 너무 커서 말을 잘 안 듣는 거. 말을 안 들어. 삼각김밥 같아. 그래, 브이로그에 먹을 것만 나와가지고 좀 저희도 뭘 좀 시켜서 그치. 보면서 먹을 걸 그랬어. 그러니까 너희 다음에 안 먹을 안 거면은 미리 얘기해. 그 미리 배달 음식 시켜놓고 먹게. 아, 우리 다음 거 할 때. 다음 사람 거 볼 때 그렇게 하자. 짜장면이라도 하나씩 시킬까? 야, 맛있겠다. 저 되게 재밌어 생각보다. 근데 부엌이 다 밀가루판이 되긴 해. 그래서 잘 깔아놓고 하는 게 너무 간장 아니야? 간장이었어. 식용유인 줄 알고 간장을 부은 거야. 간장 뺐지? 아~ 뺐지 뺐지. 아, 근데 왜? 빼는 장면이 편집이 됐네. 아, 그러니까. 뺐어, 뺐어. 아니 이거 빼는 장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뺐어 뺐어. 저 소리로 먹는 거지. 아~ 근데 시장 가면 저런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더 맞아. 맛있는 느낌이지. 맞아, 맞아, 맞아. 와, 제대로다. 노릇노릇하다. 맛있겠네 진짜. 맛있겠다. 어, 맛있어. 다음 요리 들어가는 거야? 다음 요리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요. 저 뭐지? 쪽파? 쪽파. 쪽파 아니에요. 잔디? 부추 아니야? 부추. 잔디예요, 부추. 잔디. 잔디. 러프예요, 러프 잔디. 저게 부추예요? 부추, 부추. 네, 부추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오. 아, 부추전도 만들어? 부추전 정말 쉬워요. 우와. 아, 냄새. 아, 냄새 알고 소리. 저거 쉬워. 아, 냄새가 날 것 같아. 약간. 오. 기름 열 방울 채웠고. 그것만 열방울. 보이지 너는? 아. 야, 후라이팬이 좋다, 안 달라붙는 게. 오. 아, 오징어 많이 넣었다. 그치. 어이, 맛있겠다. 얘도 집에서 먹는 거는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 맞아, 그래서 맛있지. 만들어 먹는 그 맛이 또 있지. 그 제육볶음 하려고. 아. 삼겹살 넣었어? 삼겹살 아니야. 아, 앞다리살이야? 몰라. 삼겹살이었나? 보통은 제육볶음 앞 뒷다리살 많이 하잖아. 그죠, 그런 걸로 많이 하잖아. 집에서 할 때 삼겹살로 제육볶음 하면은 진짜 맛있습니다. 약간 두껍게 해서. 맛있겠다. 많이 했다 생각보다. 그, 제육볶음. 아, 그래도 제육볶음 메뉴 겹친다고 했구나. 제육볶음 양념도 너가 했어 직접? 했지. 오, 오 맛있겠다. 고추장 간장. 역시 요리를 자주 하는 사람 이거 나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나는 요리를 최근이 아니라 좀 됐죠. 좀 했었어. 네. 한 몇 개월 전에. 한번 해볼까 해서. 근데 난 어떻게 했는지 알아? 저런 거 넣을 때? 조미료 넣을 때? 어떻게 했는지. 컵에다가 안 섞고 그냥 냄비에다가 아. 고춧가루 넣고 고추장 넣고 설탕 이렇게 해서 냄비에다가. 아. 나 한꺼번에 그냥. 근데 뭐 그렇게 뭐 그렇게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잘 섞으면 근데 돼.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지? 그 고추장을 잘, 넣었는데 잘 안 퍼져? 아니 다른 거 찾다가 막 타고 막 아~ 타버리면 탈 것 같고 막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그치, 그치. 양념은 맞아, 무조건 맞아. 약불로 해야 돼. 아~ 그러니까 양념이 들어간 채로 타. 불을 올리면 그 양념이 타요. 바로 타. 그래서 양념갈비가 조금 더 많이 타잖아요. 아~ 약간 그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확실히 느껴지는구나 경험치가. 몇 개 하다 보면 몇 개만 하다 보면 이제 안 하려고요. 볼게요. 오, 야 부추전이 진짜 맛있겠다. 바삭바삭하더라. 나는 깻잎전 먹어보고 싶네. 동우가 만든 거. 깻잎전. 저거 부추전. 맛있어요. 왜요? 그 추석 때 네. 제가 제주도 가는 스케줄을 봤어요. 네. 네.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네. 한 세 덩어리만. 너 안 가냐? 나 안 가. 아 그래? 어, 나 안 가. 아 음식 챙겨다 줄게요. 아니, 안 가는 아니, 거 있어요? 다른 음식은 괜찮고 깻잎전만 좀 동호가 만든 걸로. 아 네네. 어머님이 만든 거는 이제 좀 힘드시니까 괜찮고 어. 네, 직접. 아 알겠습니다. 만들어서
저 갖다 주시면. 저 근데 추석 음식 같이 만들어요. 네. 아 진짜? 간단한 거는 같이 만들. 효자네. 네. 그중에 동호가 만든 거 한 세 개만. 네. 세 개 언저리 정도. 아 예예. 예. 갖다 주시면. 직접 뭐. 배달인가요? 야 근데 그거 캐리어에다가 깻잎장 이렇게 세 조각만 이렇게 싸우는 것도 되게. 통 있잖아요 통. 아 오케이. 밀폐용기. 세 개. 네 세 개. 오케이 오케이. 딱 세 개만.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도 안 바라오. 가져갈게 뭐. 내가. 진짜 가져간다. 네. 오케이. 뭐 손이 많이 가는 뭐 어떤 걸 한다 그러면. 아론이 있냐 없냐가 차이가 되겠죠. 아... 전남태는 아론이 있었잖아요. 아 근데 그때 맛있었어. 맛있었어. 아론 형이 정말 그러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 안녕. 소식했네. 어? 나 다 먹었어. 저거 끝나고. 촬영 끝나고 그 이제 매니저랑 해서. 아 그래요? 잘했네요. 다 먹었어요. 아 보니까 진짜 배가 고프긴 하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은 다음에 하고 밥 먹으러 가요. 배가 너무 고파졌어요. 아 그래도 네. 해야죠. 할 건 하고 갑시다. 아, 그래요? 저희가. 아, 요리 명? 요리 명? 아 이건 안 되나? 이거 안 되나? 아, 괜찮아 괜찮아. 뭔데? 어, 아 뭐야? 전마탱도 있는데 뭐요? 그래. 아 근데 그래. 약간 위험하긴 한데 욕한 것도 아닌데.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좀 정했거든요. 네. 자 민기 씨부터 좀 읽어주시면. 저는 부추 전나 맛있겠니? 저는 깻잎 전나 맛있겠다. 저는 뭐요? 부추 전나 맛있겠다. 부추 전나 맛있겠다. 근데 이거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의도한 거 아니에요. 의도한 게 아니고 이제 재미를 위해서 저희가. 네. 네. 그만큼 먹고 싶다. 그만큼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어우, 야 이거 코멘트 달 것도 없다. 그치. 아니,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이렇게 누가 시장에서 장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바로 부추 전나 맛있겠니? 어, 야 근데 이거 좀 괜찮다. 그치. 부추 전나 맛있겠니? 아. 배꼽 만들어준 음식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숙소에서 라면도 끓여 먹고 많이 했잖아요. 숙소 생활할 때는. 아, 라면은 사실 음식이라고 쳐야 되나요? 요리죠. 음식이지. 아, 이거 맛있어. 너 라면 무시하냐? 아, 동호가 끓여준 그 캠핑장에서 먹었던 그거 된장찌개인가? 아, 차돌 된장찌개. 차돌 된장찌개. 네. 저희가 숙소 살 때는 요리를 안 해먹었지. 솔직히 그쵸? 요리를 할 그런 여건이 그쵸? 아니었죠. 맞아. 저희가 시켜 먹을 수밖에 네. 없으니까. 네. 그죠. 뭐 시켜 먹거나 아니면은 진짜 연습생 때 네, 연습생 그쵸. 때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제 보내주신 반찬 돈가스 뭐 카레 돈가스 네. 이런 거 그죠 그죠 추억이다. 그런 걸 많이 먹었죠. 아론 형이 가끔 요리해주고. 네 맞아. 자 그러면 이건 똑같네. 다 똑같습니다. 차돌 된장찌개 네. 그때 캠핑 뉴이스트 로드. 네, 네 맞아요. 네. 맛있더라고요. 맛있었어요. 네. 네 맛있었어요. 내가 그 맞아.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계속 품었잖아. 맞아 맞아 계속 물어봤잖아. 왜 맛있지라고? 진짜 스프 안 넣었냐고. 안 넣었다고. 어 근데 진짜 안 넣었더라고. 왜냐면 그 다음 번에 우리 또 어디 가서 한번 해줬는데 그죠. 맛이 똑같았어. 맞아 맞아. 그때 우리 뉴이스트 로드 말고 러브스토리 러브스토리에서 똑같이 해줬는데 맛있어가지고. 펜션에서. 어 그래서 맞아, 맞아. 그때야 내 의문이 풀렸지 이제. 아, 다행이네요. 풀려가지고. 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 브이로그는 좀 끝이 났는데 네. 러브 시점에서 저희가 좀 토크를 해볼까 합니다. 맞아요. 네. 이제 러브들이 많은 질문들 보내줬는데 아 러브 시점이야? 네. 네 아까까지는 아. 유희 시점이었고 네. 네, 이제 지금부터는 러브 시점? 이제 러브 시점으로 저희가 좀 가볼 건데 사실 저는 네. 셀카 찍는 각도는 네. 그대로인 것 같은데 얼굴이 좋아지지 않았나. 오~ 그게 노하우군요. 관리를 또 요즘 네, 열심히 관리를 하시니까. 제가 관리를 열심히 해서 진짜 제가 27년 살면서 네. 이렇게까지 관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지금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민기랑 또 민현이랑 관리를 아~ 굉장히 좀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죠. 그런 거 보면서 와 진짜 얘네는 대단하구나. 번거롭잖아요. 번거롭기도 하고 맞아. 이게 잠도 줄여야 되고 맞아. 네. 좀 일찍 나와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쵸,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직접 해보고 나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여서 좋기도 하고 진짜? 참 새삼 대단하다. 그쵸. 그럼 셀카의 네. 노하우는 관리네요. 관리입니다. 관리. 네. 관리. 관리. 어떻게 자기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좀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하나 일단 찍는 거 보여주세요. 찍는 척이라도. 네. 어, 어느 각도나 자신 있다 이거. 네. 똑같지. 네.
난 똑같아. 똑같아. 아, 셀카를 근데... 찍는 팁은 없는 거죠? 어, 나도 솔직히 아니 관리 모르겠어요. 관리를 하면 된다? 네. 아니 진짜 실제로 네. 난 모르겠거든요. 한번 올려줘요. 근데... 지금 올려주세요. 아, 왜 내가 저 얘기를 왜 했냐면 네. 팬분들이 자꾸 늘은 것 같대? 늘었대, 실력이? 늘었다. 어. 이제 잘 찍는다. 이러니까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고마워요. 셀카를 한번 찍어주십시오. 네. 찍어서 나... 지금 업데이트를 하나요, 그러면? 뭐 끝나고 하든지. 어... 와, 그냥 진짜 막 찍는다. 저 이렇게 찍거든요. 오... 네. 진짜 한 세 장 정도밖에 안 찍어요? 네. 정렬치. 왜요? 셀카는 원래 한 저... 장씩, 두 장씩 찍는 거죠. 아, 아 그래요? 네. 아, 난 많이 찍어. 사실 노하우가 없어서 그냥 이제 좀 관리라고 했는데 네. 아마 노하우는 존재하지 않을까. 사진은 네. 본인이 셀카를 찍는 거든 찍히는 거든 많이 찍어야 되는 것 같아. 그냥 맞아. 어, 많이 찍어보고 많이 찍혀봐야지 되는 것 같아서 경험이네요. 경험입니다. 경험. 네. 관리 앤드 경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네요. 사람마다 잘 나오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자신의 그걸... 각도를 찾는 게 맞아요, 중요하다. 맞아요. 뭘까요? 그래도 종윤이 하면 딱 생각나는 거 북이 아니야? 그치. 맞아. 그치. 그게 제일 그치. 아마 맞아. 네. 아닌가? 강아지. 뭐... 맞는 것 같은데 나는? 나도. 그냥 우리는 이 무대 위와 뭐 무대 아래와 뭐 도베르만 모든 상황들을 다 통틀었을 때 생각했을 때는 북이죠. 왜냐면 뭐 다른 것들은 이렇게 뭔가 순간 특정 상황에만 바뀌는 건데 맞아요. 워낙 저 닉네임이라고 하나 별명이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제 게임 닉네임도 다 북이가 들어가죠. 네. 또 제가 그리는 스타일 아시죠? 북이. 아는데 내가 그걸 따라할 수가 없어. 알지. 와우. 잘하는데? 진짜? 귀엽다. 어, 귀엽게 그리네. 캐릭터 같다. 오! 이거 너무 애처럼 그렸나? 아니야, 괜찮은데요? 마음에 들어. 어, 뭐야? 민기 그림 잘 그린다. 진짜? 어. 한번 보자. 그럼 뭐야? 그렇지, 잘 그렸어. 오, 너 많이 들었다, 민기야. 많이 들었다고? 이거 귀엽지 않아? 와, 형 진짜! 왜 귀엽다, 귀엽잖아. 야, 민영이도 잘 그리는데? 아, 이것도 해야지. 네. 귀여워. 이거요. 그게 뭐야? 야, 진짜 애벌레야? 아니 이거 애벌레야. 이거 종현이야. 오케이. 자. 야, 동호고 와봐. 저 진짜 애벌레 아니야? 와. 저게 뭐야? 종현이야. 저거 알지? 그 핸드폰 가게나 개화판 이렇게 흔들고 있는 아니, 풍선이야. 이거 몰라? 요거 저거 종현이 하는 이거야. 그 포즈구나. 그 포즈구나. 요거. 그래, 그 포즈. 야, 그 밑에다가 스키 그거 그리면은 스키 타는 건데. 아, 아니 나 진짜 열심히 그렸는데. 귀여운데?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나도 빨리 지워야지 부끄러우니까. 자, 배꼽 거 한번 좀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네. 요즘 등산할 때 가방에는 뭘 챙겨 다니나요? 등산 루틴 알려주세요. 어? 간식? 간식. 맞아요. 사실 간식? 먹지 않는데 초코바 챙겨가긴 해? 네, 혹시 모르니까요. 당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네. 힘드니까. 그래서 근데 아직 먹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들어있고요. 또? 물. 또... 물. 이거는 물 챙겨왔어. 물인데 이제 전날 얼려놓은 물 두 병과 얼지 않은 거 이제 두 병 이렇게 오이 챙겨 가시나요? 이게 좀 호불호 갈리잖아요. 등산에 네. 오이를 먹냐? 안 챙겨요. 수분. 어, 수분 보충용이기도 하고 간식용으로도 그렇고 그쵸. 다이어트 그러니까, 하는 분들은 뭐. 네. 저는 사실 이제 오이는 안 챙겨요. 오이는 안 챙겨요. 왜냐면 그 오이를 꺼내서 이제 수분 보충을 하려고 이제 먹는 그 행위 자체가 나는 좀 더 귀찮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물을 마시고 루틴 등산 루틴. 뭐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한다 이런. 그렇죠. 눈 뜨고 밥을 먹고 가냐? 아니면 아, 밥을 안 먹고 갑니다. 밥을 안 먹고 가고. 밥을 안 먹고 이제 그 커피 한 잔? 산 근처에 도착해서 그 뭐야? 그 편의점. 근처 편의점 들어가 가지고 닭가슴살 하나 먹고 뭐 흰우유 하나 먹고. 아, 흰우유 하나. 네. 흰우유 하나 먹고 그리고 그 근처에 뭐 올라가서 먹을 거 있나 이제 쓱 둘러보고 뭐 있으면은 이제 포장해서 사 가든가. 아. 뭐 이제 그러죠. 왜냐면 너무 아침에 가거든요.
막 6시, 7시 이때? 네, 뭐 최대한 그 시간에 가려고 와우. 노력을 하거든요. 아, 사람 많이 없을 때? 네, 그래서 아침에 도시락을 싸는 게 그치, 힘들죠. 힘드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때는 사 먹으려고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고 산 갔다 와서 내려와서 맛있는 거 먹나요? 먹죠. 네. 그 근처에서 먹은 것 중에 뭐 콩국수도 있었고요. 오, 맛있겠다. 네, 보쌈도 먹었고요. 뭐 콩국수 맛있겠다. 순대국밥 그런 것도 먹었고 와. 곰탕도 먹었고요. 원래 등산로 근처에 맛집 많잖아요. 아, 최고예요. 맛집 많지. 아, 백숙을 아직 못 먹어봤어. 백숙 이게 백숙을 먹으려면 산에서 이제 하산하는 도중에 내가 이제 도착할 것 같은 시간에 이제 저 예약? 이때 도착하는데 뭐 닭을 먹고 싶습니다라고 예약을 해야 되더라. 아, 아 예약을 해야 되구나. 시간이 걸리기도 하니까. 그래서 아직 백숙을 못 먹어봤어요. 백구는 멤버들 시점에서 백구, 호끼, 호냥이, 호랑이 좀 무엇이다. 백구는 뭐, 그 강아지 말하는 거지. 말하는 거 알고. 호끼는 백호 토끼인가? 그런 거 봐요. 호끼가 뭔지 모르겠네. 근데 다 진짜. 호랑이 토끼, 호랑이 고양이 그런 거. 아, 맞네. 아니 근데 멤버들이 논의하여 하나로 의견 취합해 주세요라는데. 네네네. 너한테 어울리는 별명을 정하면 되는 거 같은데. 나는 백구 아니면 호랑이. 호랑이 아닌 백구? 나는 아론? 아론? 백구가 나는, 뭔가 잘 어울리는. 나는 호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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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랑 고양이. 아. 어. 취합이 안 되네. 아. 네, 그러니까 그럼 저는 백구 할게요. 저도 백구. 그러면 백구. 자, 다수결로 합시다. 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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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구. 그래야지. 하얀 마음 백구. 오랜만에. 와, 나 그 게임. 나 그 게임 진짜 진짜 재밌었네. 맞아. 알지? 그거 깨기 힘든 거 알지? 나도 해봤던 거 같은데. 해봤을 거야, 분명히. 그거 비 내리는 판 진짜 어렵잖아. 그 어린애들 깨려고 만든 게임이 아닌 거 같아. 짠. 좋아요. 백구. 와. 아. 내가 제일 잘 그린 것 같은데. 아, 그림 너무 어려워. 와, 아론 아이디어 좋다. 아론 봐봐. 난 백구. 보자. 아론 아이디어 봐. 괜찮지? 아, 아론은 근데 진짜 캐릭터 같다. 너 아, 보자. 아론 형과 뭔가 기분. 너는 왜? 왜 이렇게 할머니 같냐? 뭐야? 안경을 왜 씌웠어? 할머니 같아. 안경을 왜 씌운 거야? 귀엽잖아, 패션으로. 네. 뭔가 이렇게 해서 러브들 시점에서 보시는 네. 시점을 네. 좀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뉴이스트 질문이라는 게 뉴이스트 있네요. 모두에게 이번에는 네. 질문이구나. 아, 개인적으로 요즘 꽂혀있는 음식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요즘 꽂혀있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요즘 꽂혀있는 음식. 아, 나 뭐 있지? 아, 뭐 있지? 나 요게 되게 어려워, 음식 질문이. 나도. 다 맛있는데 어떻게 하나만 골라. 저부터 하겠습니다. 요즘 옛날 통닭 그걸 좀 아시나요? 알죠. 아. 배달 알지 알지. 배달 시켜 먹는데 8,900원 한 마리에 그래? 보통 8,900원에서 6,000원에서 뭐 8,900원 하는데 요즘 좀 여러 가지 꽂혀 있습니다. 이 뜯어 먹는 맛도 있고 내가 이렇게 조각을 내서 만들어 먹는 맛도 있고 아, 맛있겠다. 이 껍질이 되게 얇고 바삭하잖아요. 네. 그 맛이 좀 있어서 저는 옛날 통닭을 좀. 아, 맛있겠다. 저는 타코야키. 어? 이게 나 타코야키 기계 샀어 집에. 어 진짜? 나 좀 해주라. 나 있어. 타코야키 기계를 샀다고? 어 재료랑 다 있어. 만들어 먹으려고? 그것도 좀 비하인드가 있는데. 타코야키 얼마나 맛있는데. 추석 때 저희 집에 놀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만들 거라고 이만한 박스를 배달이 오더라고. 깠는데 기계에다가 재료에다가 문어에다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세트로? 네, 세트로. 그래서 누나가 만들어 먹고 그 이후에 우리 렌시 해주세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저는 진짜. 음식은 아닌데 과일 스무디. 어떤 과일? 저는 그 냉동 아보카도, 냉동 바나나, 냉동 블루베리, 냉동 딸기 이런 거를 사서 아 갈아서? 제가 우유를 못 마시니까 아몬드 브리즈 아, 두유랑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아 맛있겠네. 그냥 꿀 넣고 해서 먹는구나. 그럼 맛있어? 프로틴 한 스쿱 넣고 아침마다 먹어요. 오 진짜? 네. 네. 저는 빙수. 아, 빙수. 빙수 맛있죠. 네, 왜냐면 그 맛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빙수 맛있죠. 그 빙수집에 네. 호떡을 같이 팔더라고요. 설빙? 네. 맛있지. 아 너무 맛있지. 아 그거 맛있더라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에 가장 플렉스 산 것이 있다면? 아, 최근에 가장 플렉스 산 것 같아. 아 과거로는 또 술이야. 나 최근에 산 거 없어 이거 빼고. 진짜? 아 나 최근에 플렉스 한 거. 전 최근에 위스키 두 병 샀어요. 블루레이블. 와 진짜? 플렉스 할 거도 괜찮나요? 앞으로 할 거? 할 거. 확실히 할 거? 이 영상이 나갈 때쯤 했을 수도 있으니까. 건물? 건물.
그럼 뭐야? 뭐지? 813? 이게 뭐야? 사과 13이요. 그게 뭐야? 아 애플. 아 애플. 아, 안 나와. 그러면 나도. 앞으로. 아 핸드폰. 아. 왜냐면 제가 핸드폰을 약정이 2년이 넘어가지고 네. 끝이 나는데 요즘 하다가 꺼지더라고요. 저도 할 게 생겼어. 아 진짜? 네. 이 정도야? 살 때 되네. 네 그래가지고 민기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신상 핸드폰. 저는 이걸로 제트 플랫. 아 바꿀 거예요? 네. 플립 아니야? 플립 맞아. 근데 이거 나가면 또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괜찮더라고. 잘 나왔어. 핸드폰 바꿀 때가 됐지. 괜찮아? 너 플렉스 한 거 생겼다. 너 오늘 이 옷을 플렉스했어. 난 네. 저는 이거 매직 묻혔어. 매직 묻혀가지고 아니 유성 매직이어가지고 이거 네 오늘 사게 됐습니다. 지금 화났어요. 미션이 플렉스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특별 시점이라고 해가지고 러브들 공개용 SNS 사진을 멤버들이 각자의 시선으로 네. 찍어줄 건데요. 이번 주인공은 네. JR 백호니까 네, 저희 둘의 사진을 네. 아. 유닛입니다. 저희 둘의 유닛 사진을 우리 세 분이 네. 한 번씩 찍어서 뭐 각자의 되는데. 감성대로 네. 좋아요. 뭐 원하는 포즈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렌 작가님 먼저. 네. 뭐 이런 여기 있으니까. 뭐 피아노도 써도 여기 있는 도구를 써도 되고. 네, 네. 피아노 써도 되고. 그러면 지금 백호가 앉아있으니까 종현이가 뒤에 가가지고 약해, 가족사진처럼 가족사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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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너무 많이 웃으면 안 되는 거 알죠? 자 찍겠습니다. 어색한 거지. 둘 항상 이렇게 올리고 있다 여기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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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아니 어깨 근데... 어깨, 손, 아,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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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어깨. 진짜 너무 가족사진이야 지금. 어 그거다 그거야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야 진짜 맞아? 야 그냥 형제야 진짜. 아 맞네. 자 렌 작가의 작품. 네. 좋아 좋아. 가족 사진이었고요. 가족 사진. 네, 황 작가 갑니다. 황 작가 갑니다. 저는 두 분 일어나서 이 소파에 한 명은 앉고 한 명 옆에 걸쳐앉아서 자켓 사진 찍는 느낌으로. 아 오 멋있겠다. 조금 약간 편하게 좀 풀어헤친 느낌으로. 담요를 좀 내려야 돼. 베스트 샷. 오케이 하나 둘. 자 이제 좋습니다. 마지막 곽 작가. 곽 작가. 저는 그럼. 야 갤럭시 되게 좋다. 그렇지. 뭔가 네. 찍을 때 베스트 좋아. 샷이라고 그런 게 나와. 아 그랬어? 모델들이 한 명은. 네네. 오. 이렇게 총 들고 이렇게 딱 이렇게 펴자고. 총 들고? 어. 형때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이거 좀. 아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거 좀 아 뭐 나쁘지 않겠는데 형때 보자. 잘 누워서 뒤에 A4를 다 가리면 좋겠다 오늘. 이 신발 벗어야 돼? 신발 벗어 내가 안 벗어 상관없어. 안 닦게 하면 되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안 닦아. 그냥 007처럼. 이거 안 무너지겠죠? 빨리 올라와. 아 무너지면 진짜 웃기겠다. 내가 좀 더 두고서. 아니 뭐야? 아, 너도 이렇게 몸을 열어줘야죠 백호야. 아 이거구나. 네. 약간 아. 그 45도 아래. 45도 아래 오케이 하나. 둘. 뭐가? 시선. 아 시선. 하나. 둘, 셋. 하나, 둘, 진짜 극하다 극해. 오케이. 어 근데 사진 잘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사진까지. 네. 잘 나왔어. 자 오늘 브이로그 봤잖아요. 네. 어땠어요 다들? 일단 네 재밌네요. 진짜 재밌었고 뭔가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것만 이렇게 봤지 이렇게 개개인의 이런. 생활을 하는 거 또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도 맞아. 처음 보는 거 같고 네 맞아요 좀 색다르네요. 그치, 그치.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또 기대가 됩니다. 아 네. 맞아요. 저도 빨리 브이로그 촬영하고 싶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또 다음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뭐 각자 아직 안 한 나랑 아론 형이랑 민기 있는데 네. 뭐 그냥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거 있어? 해보고 싶다. 타코야끼 만들게 할래 빌려줄게. 전 좋아요. 그거 기계 빌려주고 네. 가스버너까지는 빌려주고 네. 재료는 직접 사라. 아, 왜냐면 재료는 좀 신선하지 않을 수 있잖아. 내가 그치. 좀 많이 배웠을 테니까 네. 네, 뭐 좋아요. 원하면 빌려주고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론이 그 플렉스 했잖아요. 그 플렉스 한 거 맛있는 거. 아, 참 좋아요. 네. 좋아하는 거. 맛있는 술먹
술 먹방? 어, 뭐 술 먹방. 뭐 술 먹어서 그 얘기하고. 아, 아 근데 아론 주정부일 텐데. 치중 진단. 아, 아론은 똑같은 말 계속 할 텐데. 아론, 아, 나 취한 거 아니야. 취한 거 아니야 하고 계속 같은 말을 계속 할 거거든. 아, 그럼 안 되는데. 맞아. 아. 아니 뭐 낚시도 괜찮은 거 같고. 낚시. 낚시도 괜찮지. 낚시도 이 아니면 뭐 하면서. 낚시. 일단 한번 고민해 봐야죠. 민현이는 나는 어제도 갔다 왔는데 한강 달리기 하러 갔다 왔고 밤에. 아, 조깅. 와우. 네. 하여튼 뭐 다음 멤버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맞아요. 어떤, 재밌게 찍어가지고 네. 얼른 어떤 소재를 가지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재미있게 네. 좀 TMI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너무 좋을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기대를 해보고요. 네. 우리 러브분들도 유시점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Urban Electro Band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